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기자 이슬비입니다. 암은 신체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현재 약 100여 개가 넘는 암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 만큼 환자 수도 매우 많습니다. 조사 결과 2019년 암 환자 수는 326만 명으로 1990년 대비 7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건 정맥을 통해 약물을 투여할 때 활용되는 카테터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에게 카테터 삽입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카테터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 카테터 삽입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아침정원 의원의 박찬 원장님, 김성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정원 의원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정원 의원의 김성호입니다. 네, 원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암 환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먼저 암 치료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은 수술이 있죠. 수술은 암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이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으로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며, 암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을 때 활용됩니다. 화학요법은 항암제를 사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수술 전후 암의 크기를 줄이는 것에도 활용됩니다. 면역요법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항체나 백혈구 등을 통해 암세포와 싸울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주요한 치료 접근법으로는 적극치료와 완화치료를 들 수 있는데, 초기 및 중기 암에서 선택되는 적극치료가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이고, 말기 암에서 선택되는 치료는 증상 관리와 통증 완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가 시행되게 됩니다. 네, 원장님, 암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때 고려되는 카테터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카테터가 뭔지 김성호 원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카테터는 쉽게 말해서 이러한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카테터는 크게 혈관계에 사용하는 카테터가 있고, 혈관이 아닌 비혈관계에 사용하는 카테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혈관계 사용하는 카테터는 이제 정맥을 통해 우리가 약물을 투여할 때 도움이 되는 기구입니다. 주사바늘은 원칙적으로는 한 3일에 한 번씩 부위를 좀 바꿔가면서 찔러야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좀 아프기도 하고, 또 혈관이 좋지 않으면 저희가 혈관 잡는 게 매우 어려워서 이런 혈관계 사용하는 카테터를 삽입해 두면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고요. 또 약물이 정맥 주변부로 노출이 되면 그것 때문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혈관계에 사용하는 카테터를 활용을 하면 이를 다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카테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혈관계에 사용하는 카테터는 정맥 혈관을 통해서 심장 가까이 위치한 굵은 중심정맥, 거기까지 삽입하게 되고, 이를 통틀어서 중심정맥관이라고 합니다. 크게 단기간 화학요법이나 단발성 투약에 적합한 중심정맥 카테터, 중기간에 걸친 반복적 화학요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 카테터, 피부 아래에 심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형 또는 터널형 중심정맥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혈관계에 사용되는 카테터는 보통 끝이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동그랗게 말려있는 피그테일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고, 몸 안에 고여있는 물이나 고름 등이 이 구멍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카테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혈관계 카테터들 중에 PICC와 케모포트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ICC는 위팔에 있는 작은 말초 정맥들을 천자를 해서 삽입을 하게 되고, 이 카테터 끝은 상대 정맥이라고 불리는 심장에 들어가 있는 큰 정맥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PICC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35cm에서 한 45cm 정도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카테터 관련 감염이 좀 덜 생기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모포트는 보통 항암 치료를 위해 많이 삽입을 하게 되는 거고, 흉부 쪽 피부 밑에 이렇게 매립하는 카테터입니다. 관은 이 피부 밑쪽으로 터널링을 한 다음에 목에 있는 경정맥을 통해서 이 역시 상대 정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늘을 여기 이제 동그란 모양의 본체에 찌르게 되는 거고요. 이 바늘을 통해서 항암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본체의 경우 흉부 쪽 피부 밑에 이렇게 매립을 하기 때문에 캐모포트의 경우 삽입을 다 하게 되면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구조물은 아예 없습니다. 이 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이 3개가 있어서 이 점이 피부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저희가 타겟팅해서 천자를 하게 됩니다. 캐모포트의 장점으로는 이제 말초정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캐모포트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피부 밑에 매립하기 때문에 이 매립한 부위에 한 3cm에서 4cm 정도의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이 캐모포트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비혈관계 사용하는 카테터의 대부분은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고 주로 삽입하게 되는 부위는 이제 흉부 쪽이나 복부 쪽에 물이 찬 경우, 즉 그 흉수와 복수 배액을 위해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소변이 아래로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콩팥 내 신후에도 이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바깥으로 배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을 배액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삼킴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위에다가 이 카테터를 삽입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암 치료할 때 카테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적극 치료, 완화 치료할 때 어떤 카테터를 이용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치료 시에는 먼저 항암 화학요법을 위해서는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항암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캐모포트나 말초삽입형 중심정맥 카테터가 사용됩니다. 백혈병 같은 혈액암에서는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할 때 혈액을 많이 빼고 또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가능한 히크만 카테터가 사용되게 됩니다. 완화치료 시에는 말기 암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위의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되고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캐모포트나 말초삽입형 중심정맥 카테터가 역시나 도움이 됩니다. 또 말기암에서는 전신의 암으로 인해 흉수나 복수가 잘 생겨 배액용 카테터를 삽입해서 배액을 해주면서 생활하면 흉수나 복수로 인해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카테터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걸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치료 목적, 환자의 상태, 예상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해서 카테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약물 주입 기간이 좀 한 1, 2주 정도로 짧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C라인이나 PICC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약물 주입 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에는 히크만 카테터나 캐모포트 같은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와 같이 좀 매일 약물 주입하는 게 아닌 사이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캐모포트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고요. 캐모포트 같은 경우는 절개 부위가 아물기만 한다면 따로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든지 이렇게 케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또 이제 보호자가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에 좀 더 선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히크만이나 PICC 같은 경우는 삽입 부위에 대한 소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나 집에서라도 보호자가 소독이 가능한 경우에 조금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카테터 선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 목적이 되겠는데 단기간 혹은 중장기간 금식이 필요하여서 매일 경정맥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항생제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입원 환자의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PICC를 선택해서 삽입하게 됩니다. 캐모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같이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히크만 카테터는 이제 백혈병이나 뭐 다발성 골수종 등의 혈액암 내에서 주로 선택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테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삽입하는 곳의 출혈이나 주변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출혈은 혈소판 감소증이 있거나 지혈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혈소판 수혈을 하거나 복용하는 약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삽입하면서 발생하는 장기 손상은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 초음파나 투시 장비 같이 영상 장비로 충분히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를 검사하고 시행한다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합병증은 감염이 있을 수 있겠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면서 카테터 삽입 주위를 잘 관찰한다면 예방하거나 또는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완화 치료할 때도 이제 적절한 카테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원장님? 아, 예, 맞습니다. 완화 치료는 특히나 이제 암을 치료하다기보다는 최대한 환자의 이제 고통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적절한 카테터의 삽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의 경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역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이럴 때는 PICC와 같은 중심 정맥관을 가지고 있다면 주사바늘 매번 찌르지 않고도 적절한 시기에 약물 치료도 원활히 되기에 환자의 고통을 많이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폐암 환자의 경우는 뭐 흉수가 차서 숨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흉수에 대한 카테터를 삽입하여 매일 적절하게 그 물을 좀 배액을 해준다면 호흡곤란에도 큰 도움이 되고 환자의 이런 고통이 크게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담도나 담낭에 이제 암이 생겨서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 담도나 담낭에 배액관을 유지하면 좋고, 다만 너무 많은 카테터를 몸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카테터로 최대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카테터를 교체한다든지 적절한 위치에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적절한 카테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환자 가족분이 좀 카테터 선택에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카테터의 종류나 삽입 그리고 제거하는 시기를 결정할 때 환자나 가족의 의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도와줄 수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생활을 하는지 또는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추천하는 카테터의 종류나 유지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나 가족분들은 의료진에게 환자가 어디서 생활하는지, 보호자는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런 계획이나 상황을 잘 공유해 주신다면 적절한 카테터 선택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다양한 카테터들이 있고 그동안 다양하고 많은 카테터 삽입 시술을 했지만 각 카테터들이 정확히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떻게 삽입을 하는지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카테터 삽입 시술이나 교체 등을 대학병원에서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힘들더라도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시술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대학병원에 가면 시술에 대한 설명은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대학병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워낙에 시술해야 할 환자가 많았기에 아무래도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도 부족했고 대기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저한테 와서 시술 받는 분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가능한 대기 없이 바로 시술을 진행하여 조금이라도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정원 의원 박찬, 김성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내과 암 카테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